baby, just watch. Come on.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어프로치 거리 조절하는 이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아마추어 분들과 많이 이렇게 만나보면 가장 속상한 얘기 중에 하나가, 에, 저는 안 돼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네,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좋아지겠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다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조금의 참을성과 조금의 노력을 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오늘 거리 조절,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또 한 가지 더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가 아마 쇼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이 거리감을 좀 잘 맞추고 그래도 그나마 온탕냉탕을 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온그린에 성공하면서 좀 스코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웨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잔디와 비슷한 곳으로 좀 옮겨서 이동을 해서 레슨을 좀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통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56도 웨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처음에 이제 거리 컨트롤을 할 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볼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작은 어프로치에서는 볼의 위치 자체를 약간은 중앙보다 오른발 쪽에 두죠. 그러다 보면 스탠스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오른발 바깥쪽, 바깥쪽보다는 오른발 바로 앞쪽에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받게 돼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짧은 어프로치는 거의 오른발 쪽에 놓고 우리가 어프로치를 이제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볼의 위치가 분명히 변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프로치 거리감을 실수하는 분들을 보면 볼의 위치를 그대로 계속 오른발에 두고 스윙 크기만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스윙의 크기는 커지는데 그대로 볼의 위치를 오른발 쪽에 두게 되면요. 스윙을 하면서 약간은 조금 뒤쪽으로 체중이 이동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몸의 회전을 조금 더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회전을 더 주게 되면 클럽이 좀 가파르게 들어가면서 볼이 좀 많이 박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몸 자체가 조금 더 볼보다 많이 왼쪽에 있는 듯한 느낌의 스윙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나가면서 맞는 듯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볼의 위치가 많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스윙을 좀 세게 할 때 쉔크가 발생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명히 볼의 위치가 짧은 어프로치를 할 때는 오른발 앞쪽에서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볼의 위치는 조금씩 이렇게 센터 쪽으로 옮겨놓고 스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몸의 회전이 더 많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을 정확하게 훨씬 더 때려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올바른 거리감을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볼의 위치는 짧았을 때보다는 조금씩 왼쪽으로 옮겨주셔야 된다는 거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다시 스윙이 커지게 되면요. 처음에 짧은 어프로치에서는 많은 분들이 스탠스를 좀 좁혀놓고 쓰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간혹 짧은 어프로치라는데 이렇게 스탠스가 넓은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몸을 하나로 잡아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짧은 어프로치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거리감이 잘 맞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배웠을 때 짧은 어프로치를 할 때는 좁은 스탠스를 취해주게 되고요. 거기서 스윙이 커지면서 거리를 더 보낼 때는 조금씩 스탠스를 넓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몸의 회전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이라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쉬워지게 돼요. 그래서 잡아놓고 내가 거리가 크다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스윙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볼의 위치도 조금씩 왼쪽으로 옮겨지지만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질수록 스탠스를 조금씩 넓혀주셔야지만 내가 스윙이 커지는 회전에 맞게 몸을 잘 잡으면서 체중 이동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의 위치와 그리고 스탠스의 넓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만 지키셔도 볼의 컨택이 좋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거리가 일정하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체크를 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렸다면요. 이번에는 허석우 프로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에 네. 골프를 배울 때 허석우 프로님 같은 경우는 아마 꽤 오래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일 것 같긴 한데 네.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어프로치 거리감을 또 어떻게 컨트롤한다고 배우셨나요? 저는 지금 아니라 제일 처음 네, 제일 처음에. 몇 년 전인가요? 한 30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 사실상 그때는 이렇게 지금같이 뭐 58도, 60도 이렇게 막 다양하게 웨지가 있지도 않았고 피칭 웨지 그다음에 뭐 한 50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56대는 샌드위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처음에 뭔가 하나 본인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크기로 아. 예 그래서 아 요만큼 들어서 요 세기 그러니까 일정한 일단 그 임팩트를 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크기만 일단 조정을 해서 치면 아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 헤드가 발끝 정도 왔을 때 쳐서 똑같이 나가면 몇 야드 가고 그다음에 허리 높이만큼 손이 왔을 때 치면 몇 야드 가고 해서 그걸 갖다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그렇게 본인 하나 기준을 만들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는 사실 아주 옛날이어가지고 아마 더 웨지 종류가 많지 않고 클럽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 스윙을 단계를 나누고 더 많은 연습을 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사실 클럽이 좀 잘 나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이 허석구 프로님처럼 모든 거의 대부분의 프로가 처음에 거리를 맞추고 자신의 거리감을 만들 때 분명히 스윙 크기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실 자기만의 스윙 크기를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로 많이 비유를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연습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들처럼 되게 많은 단계를 나눠서 연습하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일단은 저는 세 가지 단계를 나눠서 연습을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무릎에서 무릎 정도 높이까지 스윙을 한번 해보시고 내 공이 얼만큼 날아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단계, 2단계는요. 약간 허리부터 허리까지요. 제가 약간 허리부터 허리까지 하면서 옮길 때 스탠스도 조금 넓어지고 볼의 위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 부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조금 더 넓어지게 되고 다시 허리 높이에서 허리 높이까지 스윙을 해서 자신의 거리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풀스윙을 가기 전 마지막 3단계는요. 바로 이 가슴 높이에서 다시 가슴 높이까지 위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까보다는 아마 볼의 위치가 조금 더 센터로 들어오고 아마 스윙 크기가 거의 풀스윙에 가깝기 때문에 스탠스도 더 많이 넓어지는 것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슴 높이에서 가슴 높이까지 스윙을 해서 자신의 일단 이렇게 세 가지 거리를 무조건 만드셔야 합니다.